다람냥이다람. 오늘의 벚꽃은 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찐득볼 만들기!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가지 재료를 풍선에 발라서 찐득볼을 만들어봤었잖아? 오늘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찐득찐득 잘 달라붙는 찐득볼을 만들어보려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렛츠기릿!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풍선과 점토류. 점토는 아무거나 다 괜찮대. 그리고 펌핑할 수 있는 로션. 자 먼저 점토를 좀 이렇게 길쭉길쭉 다음에 얘를 이렇게 풍선을 살짝 얘네들을 넣어주고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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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바꿔야겠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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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풍선을 까디 집어. 좋아. 이렇게 해서 넣고. 오, 이게 좋다. 오, 요거 딱이다. 쏙. 쏙. 아, 로션 넣어야 되는데. 로션. 일곱여덟 번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펌핑. 어, 요 펌핑. 요. 에브리바디 펌핑. 요 펌핑. 오, 너무 맺었다. 그래서 입구를 절절절절 말아서 섞어줍니다. 너 나머지 점토도 넣어줍니다. 으악! 아! 그렇지. 너무 순조로우면 다람량이 아니지. 자, 점토를 조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묶어주면. 이게 뭐야? 아니, 아, 이 비주얼이 아닌데. 안에 다시 로션들하고 점토가 잘 섞이게 섞어줍시다. 오, 부들부들해. 싹둑. 완성! 자, 나머지 풍선도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찐득뿌리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약간 찹쌀떡 고양이 있잖아, 못지냥. 그거랑 느낌이 완전 똑같아. 쫙, 쫙. 이게 점토만 넣어서 하면 뭔가 너무 딱딱하고 뭔가 폭신폭신하지 않은 느낌인데 로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몰캉몰캉하고 느낌이 진짜 좋아. 이게 너무 재밌다.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놀아도 너무 재밌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친구들이 찐득찐득 잘 달라붙을 것인지 붙여보겠습니다. 쫙. 오, 오, 잘 붙어. 오, 찐득찐득해. 오. 어, 이 소리 들려? 오! 쩍? 쩍? 오, 좋은데? 오, 진짜 잘 달라붙는다. 아니, 겉에 표면이 손에 하나도 안 묻거든? 뭔가 되게 그냥 매끈매끈한 고무 느낌인데 얘네들끼리는 진짜 잘 달라붙어. 짜자잔. 와. 쩍, 쩍, 쩍. 오, 찐득찐득. 진짜 잘 달라붙어 있어. 이것 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기한데? 오, 어, 네 개가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있어. 진짜 찐득찐득하고 신기하다. 너무 재밌어. 찝찝함도 1도 없고 깔끔! 깔끔! 꿀잼입니다! 손이 달달달달달달. 이거 약간 애끔일 때 만지면 뭔가 슬라임 느낌도 나고 너무 좋겠는데?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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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찐득볼 만들기를 한번 도전해봤는데 진짜 느낌 너무 좋고 굉장히 간단하니까 우리 토리들도 많이들 도전해보길 바랄게! 진짜 강추! 강추! 느낌 진짜 좋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려와. 안녕! 뾰라라라랑!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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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쫙! 와우! 오, 아주 부드럽구만. 이 아주 부드럽기가 그냥 스무드 라이크 버터야, 버터. 버터, 버터, 버터. 안녕. 쭉쭉쭉.